굴곡이라고 또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도전하는 그 용기는 좋으나 거기서도 이제 현실의 벽이 있으니까 아, 안 되겠지 했었는데 이제 사실 그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기회가 저한테 마지막 기회였어요. 네,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신 있습니다. 많은 컨텐츠들도 출연하셨고 이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여담은 그 이후에도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그걸 좀 들어보기 위해서 준비한 인터뷰 컨텐츠입니다. 다 이번 미니 2집도 되게 큰 성공을 거두셨잖아요. 네. 이제 좀 뻔한 질문인데 간단하게 속담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1집 때도 저희가 좀 예상했던 거와는 더 크게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더블 밀리언 셀러라는 것도 이제 달성을 했고 감사하게도 빠른 시일 내에 2집도 나왔는데 이것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멤버들끼리도 오히려 1집 때는 어떨까 이랬는데 2집 때는 약간 다행이다 좋아해 주셨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부담감 같은 것도 느끼셨어요? 부담감보다는 1집 때 좀 못 보여드렸던 모습들을 2집 때 그래도 성공적으로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잘 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들은 이제 하우시의 성공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셨어요? 엄마가 사실 제가 엄마한테 제 검색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맨날 뭐 웨이보 중국 사이트 웨이보에서 계속 검색하면 오늘도 공항 갔네 이렇게 해서 와 공항에서 기사 사진 많이 나왔잖아요. 너 인기 많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아들의 메시지보다 아들의 근황을 뉴스로 맞아 그런 거 뭐 오늘 예뻐 안 추워 이렇게 또 많이 관심해주고 그리고 사실 뭐 제로 베이스원 위에 엄마도 우리 첫 앨범 5장 썼어요. 생각보다 인기 많다. 그냥 내가 감사하지. 그냥 좀 웃겼어요. 상상을 못해서 저희도 이렇게 이만큼 큰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끼리 어떻게 축하했는지 궁금해요. 저희끼리요. 저희끼리는. 좀 약간 와 이거 봐요 약간 이런 게 많았어요. 뭔가 그래도 기사나 좀 보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많다 보니까 보면서 진짜? 이러고 그 어떤 이제 앨범 성적이랑 성적 외에도 네. 뭐 제로브즈 분들의 사랑을 가장 잘 느끼는 순간들이 언제가 있나요? 일단 요즘에는 음악 방송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사녹화할 때 사전 녹화할 때랑 이제 아마 곧 팬사인회도 하지 않을까 왜냐면 1집 때도 했으니까 뭔가 그럴 때 뭔가 면 대 면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출근하시면서 이제 등촌동 앞에 기다리고 있는 제로즈들 분들도 보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진짜 그 생각했어요. 와 진짜 아침부터 엄청 추운데 근데 이렇게 너무 춥고 근데 이렇게 밖에도 기다리고 진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뭔가 차 타고 내렸을 때 그 뭔가 이제 한기가 느껴져가지고 그럴 때마다 뭔가 새벽부터 저희보다 어쩌면 더 일찍 일어나셔서 기다리실 텐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원래부터 꿈은 가수였어요, 혹시? 가수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네. 들어보시겠나요?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어요. 네. 원래 꿈은 사실 매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제가 나 이제 뭐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나 이제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그냥 또 바뀔 걸 아니까 그래 해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는 가수가 꿈이 아니었고요. 이제 꿈은 원래는 이제 막 엔지니어링 자동차 그런 걸 원래 하고 싶어 했었고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한 발판이 됐던 거는 가수를 하자라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 흔히 학교 다니면 축제 무대 나가서 막
무대를 찢어놓고 막 나는 모든 애들의 이제 호응을 받고 막 그런 무대를 상상하는 네 그 흔히 많이 SNS 막 돌아다니는 그런 상상하는 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네. 그래서 이제 축제 무대를 했었던 거죠. 업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궁금증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혼자서 경기도 우산에서 버스 타고 밤에 넘어가가지고 네 오디션 보고 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댄스 쪽에 있다가 대학교 갈 때쯤에 방송연예계열 쪽으로 붙어가지고 과가 진학을 해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사실 20살, 21살 때 도전하는 그 용기는 좋으나 거기서도 이제 현실의 벽이 있으니까 아, 안 되겠지 했었는데 이제 붙어서 감사하게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21살 때였는데 딱 보이즈 플레인 하게 1년 전? 그때쯤에 이제 와, 되게 많이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진짜 빨리 다시 생각을 해서 교직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확실하게 아니었어요. 액츄 씨랑 되게 오래 같이 이제 꿈을 같이 키우시다가 네. 보이즈 플래닛에서 만나셨잖아요. 그때 혹시 재회할 거라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이 말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매튜를 끌고 갔어요. 보이즈 플래닛 무조건 나가야 돼 이러고 아 마음이 너무 다 섞인 것 같았어요. 이게 확실히 뭐 마지막 기회다. 이거 안 되면 진짜 갈 거라 그런 생각도 있었고 무서운 생각 뭐가 제가 혼자도 들어가고 그게 제일 큰 거였었어요. 많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매튜한테 약간 어떻게 보면 거의 이렇게 가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엔 좀 긴가민가 하다가 제가 계속 확신 있게 얘기해주고 그 확신을 좀 더 불어일으킬 만한 그런 매튜의 무대들을 더 많이 보여주면서 약간 이런 거 좀 더 이런 매력이랑 보면은 방송에 나왔을 때 그래도 뭔가 멋있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시계를 한 1년 전으로 돌려보면 딱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 방송 전? 맞아요. 네. 그러면 그때 아직 합숙 촬영 중이었나요? 11월은 아니었어요. 저희 12월부터 촬영했어서 네. 아마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시기쯤 했을 것 같아요. 보이즈 플래닛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시간? 네, 사실 그때 보이즈 플래닛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많이 고민했는데 이번에 안 가면 나중에 기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야 돼서 안 돼도 나중에 후회 안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어요. 사실 그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기회가 저한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리고 뭔가 임하는 자세도 이게 정말 라스트 정말 마지막 기회니까 네 마지막 기회다 보니까 한번 그냥 후회만 남기지 말고 오자. 지난 1년 전쯤에 이제 보이즈 플래닛을 앞두고 있는 데뷔 전 장하호에게 네. 혹시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줄 수 있는 말이요? 네. 한마디로 해줄 수 있다면? 네. 그때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었는데 뭔가 너가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저도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될 거야?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주변 사람들처럼 1년 전에 저한테도 너가 잘 될 거야만 하고 싶어요. 그냥 자신감 있게 하고 지금처럼 똑같이 재밌게만 하면 돼.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사실 그때 프로그램에서 생겼던 뭔가 욕심이랑 도끼 같은 거는 정말 그 몇 주 동안의 합숙과 매일 하는 경쟁에서 나오는 그런 거였다면은 지금은 정말 뭔가 그때보다도 스케줄이 많고 그러니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성격의
그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말해주자면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포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연습생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준비생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으로 버틸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는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고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 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고 견디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조금 궁금해요. 이게 꿈을 꾸기 시작하기 전부터 스스로에게 어떤 그런 약속들 많이 하잖아요. 또 부모님과의 어떤 또 약속도 하고 저에겐 가장 중요했던 건 나의 마음가짐과 내가 스스로 했던 그 약속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굴곡이라고 또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굴곡이라기보다는 이게 과정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제가 어쨌든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좀 올라가는 힘이 좀 더 제가 즐기면서 뭔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또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또한 또 과정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인생은 이제 그래프라고 마냥 좋게 나가지 않는다. 마냥 우아한 상황은 아니다. 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지금에서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이 과정을 또 결코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엄청 큰 부상을 당했을 때도 당하고 나서 절대 축구를 포기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이 생각보다는 근데 빨리 축구하고 싶다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네, 제안을 받아서 부모님이랑도 많이 상의해보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후회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떤 것을 안 하면 오히려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일단 제가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비칠 수 있는 거는 일단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우 씨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음악 교사라는 보장된 직업이 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혹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기댈 곳이 있으면 네. 마음이 좀 약해지게 되잖아요. 아.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으셨어요? 포기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아니고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제가 좋아하는 곳 향한 달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께서 이제 리더를 맡으셨던 Say My Name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하셨던 걸 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놀라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더라는 중책을 맡게 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동료들의 좋은 점을 밝혀주는 그런 능력들과 좀 어우러지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약간 아무래도 춤을 원래 췄었다 보니까 그런 무대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바이너리 그룹이다 보니까 의견이 생각보다 너무 안 맞아서 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하고 저한테도 분명히 그 어려운 시기는 있었는데 지금 2집 활동을 하면서는 확실히 뭔가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뭔가 그런 교집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졌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조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던 만큼 저희가 잘 이겨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리더랑 맏형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면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맏형으로서 이제 지웅 씨가 신경 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리더와 맏형은 이게 리더와 맏형의
차이가 뭘까? 저도 이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엄마 아빠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한빈이가 어쩔 땐 당근을 준다면 제가 채찍을 주고, 제가 또 어쩔 땐 당근을 주면 한빈이가 채찍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분 중에 누가 더 채찍을 많이 주죠? 보통은 이제 제가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인내심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기 위한 뭐 어떤 님에선 언변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능력들은 혹시 어떻게 기르고 계세요? 혹은 어떤 분한테 뭐 도움을 받으셨다거나? 주변 이제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동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진짜 보이즈플레이에 감사한 게, 거기에 이제 같이 출연했던 그 인연들이 진짜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근데 이게 활동을 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그 펜타곤 후이 선배님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런 분들과 아직 데뷔는 안 했는데 이제 연습생으로 있는 친구들과도 이제 좀 소통할 때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시야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뭔가 리더로서의 뭔가 역량이나 그런 언변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멤버들이랑 얘기하는 게 제일 좀 더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스승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가까운 사람 중에 저는 한빈이 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이스플레인 할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많이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장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숙소에선 갑자기 형들이 8명이나 생겼잖아요. 혹시 어떤 점들이 어려우셨어요?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밖에 없어서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밌겠다라고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연습생 하면서 저는 연습생 때도 항상 막내였어가지고 항상 형들이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형이 있을 때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뭐 평소에 뭐 다른 멤버분들한테도 장난을 좀 많이 치시는 편이신가요? 장난은 많이 치는 편인데 잘 이게 안 받아주더라고요 요즘. 누가 잘 안 받아줘요? 지웅이 형? 지웅이 형이 좀 진지한 면이 있다 보니까 네, 잘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진지한 편인데 이제 제로베스원이라는 이제 멤버들 만나고 나서 좀 더 귀여워지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런 너무 진지보다는 뭔가 이제 좀 풀어줄 때 좀 풀어주고 그럼 귀여움에 지금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 오히려 귀여움을 배워가고 있는 단계. 네, 귀여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우 씨가 생각하는 제로 베이스 원이란 어떤 건지? 사실 저희 좀 조금 보면서 뭔가 팬분들이랑 저희 제로즈 팬분들이랑 너무 가까운 사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모든 사람들의 청춘 대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어떻게 말해야 되죠? 요즘에 음료수 안에 에스프레소 넣는 거 유행이잖아요. 그것도 뭔가 어떻게 달아도 조금 쓴 거 있어야 돼서 그 저 품분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희 제로베이스원도 완전 진실하게 이런 리얼한 메시지 전달하고 싶어요. 제가 저희 팀을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제로베이스원의 한 부분이지만 제로베이스원은 저한테 모든 부분이고, 뭔가 제로베이스원이 5세대 아이돌 하면 떠오르는 그 타이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랑,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력이랑 뭔가
보여지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좀 무대에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무대가 아닌 그 무대에 내려와서의 모습이나 그런 게 좀 더 프로 같아지고 정말 아티스트로서도 무대에서 완벽한데 무대 내려와서도 인간적으로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뭔가 정말 그 대명사가 정말 단단하게 잘 결성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뭐랄까 이런 도화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제로 베이스원에 처음 됐을 땐 딱 도화지만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 혼자 이걸 그려나가는 게 아니라 멤버들이랑 다 같이 그 도화지 곁을 둘러싸서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색칠을 해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제로 베이스원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룹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되게 직관적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함인 것 같아요. 좀 멤버들이 다 저희도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서바이벌 기간까지 같이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살을 부딪히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진짜 너무 다 순수한 친구들이고 그런 순수함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컨셉의 음악이 본인한테 다가와도 그 컨셉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조금 모든 멤버들이 다 흰색 도화지 같은 멤버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희 팀 이름처럼 투심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바이벌로 함께 데뷔를 한 팀이잖아요. 이제 그만큼 뭐 우여곡절의 순간도 있었고 내 한계를 뚫어야 되는 순간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뭉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그게 가장 제로 베이스원에 대한 이야기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프로듀싱이 취미라고 들었어요. 프로듀싱이. 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작업물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보셨나요? 네. 제가 R&B서 그런 음악 너무 좋아해서 R&B. 네, R&B. 제가 싱싱말들 네. 네, 좀 완전 제가 좋아하는 제가 하고 싶은 음악 좀 하고 싶어서 완전 네 본인 취향 음악 하고 싶어서 좀 작곡하고 있는 테레 씨 보컬에 좀 더 어울리는 곡을 한번 직접 디자인해 보고 싶다라는 욕심 혹시 없으세요? 곡에 대한 이제 열망은 항상 있고 이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항상 시도해 보고 싶고 뭐 저희가 지금 제로 베이스원으로 이렇게 앨범을 내면서 곡을 내고 있지만 지금 곡들도 충분히 너무 좋고 네. 이제 나중에 제가 가수 생활하면서 보여줘야 될 곡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로 베이스원의 다음 컨셉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어떤 걸 한번 도전해 보고 싶으세요? 저는 뭔가 보컬과 랩이 좀 어우러지는 힙합 장르를 좀 해보고 싶어요. 좀 펑키한 네 힙합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왜냐면 저도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나 그럴 때부터 랩을 좀 팀 쪽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멤버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멤버들도 뭐 저희가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컨셉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 되게 궁금한 부분도 있고 멤버들도 뭔가 그런 힙합적인 요소에서 어떻게 할지 본인들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힙합적인 장르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제로 베이스 원의 음악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거 팀마다 너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런 자신 있습니다. 그 가사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담아주셔가지고 그런 걸 저희가 좀 더 어떻게 담을지 고민을 많이 해서 약간 그런 메시지로 전하면 이제 아마 팬분들이나 K-POP을 좀 사랑하시는 분들이 잘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바꿀 수 있다는 게 뭔가 혁신적인 거나
발전적인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안에 알맹이가 있냐 없냐, 그 진짜 진심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만들어진 거냐, 이거에서 차이가 온다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단기적으로 갑자기 인기가 확 많은 곡보다도 그냥 오래오래 남아서 이 곡을 딱 들었을 때, 아 그냥 맞다, 얘네가 이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었지 이러면서 그냥 딱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청춘에 대한 이야기의 메시지를 잘 들어주셨으면. 청춘의 제로베이스원 있었지 같은. 네, 약간 그 시기 때 내가 이 친구들 진짜 좋아하면서 나도 이 일도 잘 됐어, 아니면 그 에너지 받아서 나도 이걸 열심히 준비했어, 뭐 이런 걸 제일 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오래오래 남다 보면은 아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네. 뭔가 저희의 음악과 저희 만든 이런 이미지로 연예인도 그런 멀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이리 아홉 소년들이 어떻게 소년부터 진짜 남자가 되는 이런 과정도 보여주고 싶어요. 바뀔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멤버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막 세상을 바꾸고 싶진 않아요. 지금 일단 이 제로베이스원에서 이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지금 있는 이 세상에 따뜻한 노래로 따뜻한 향기를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댓글들 보면 이게 제로스는 이렇게 음악도 너무 좋고 제로베이스원 덕분에 행복하다고 얘기하니까 그거만으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제로베이스원 가장 큰. 네, 우리가 음악을 만들고 무대만 하는 게 너무 이렇게 행복도 나고 너무 이렇게 인생이 더 밝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말로 제가 벌써 음악이 바뀐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몰랐어요, 음악이. 네, 제가 몰랐어요. 무대가 아니면 음악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 몰라서, 그런 것 이제 알고 나서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뭐 음악, 더 좋은 무대, 더 다 성장을 하고 더 많은 분한테 그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할 때도 뭔가 영상 편지로나 이렇게 편지로나 이렇게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정말 듣고 한번 우열했던 게 저 덕분에 막 이게 우울증이 났고 그러셨던 팬분이 있었다고. 정말 우울했던데 세상에 너가 들어와서 진짜 좋았다. 그때 정말 이게 K-POP이 정말 한 장르를 넘어서 되게 사람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있구나를 느끼고, 힘들 때 가끔 그런 생각하면 힘이 돼요. 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하는 음악들은 사실 어서 꼭 들어본 노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I think Zero-Based-One's music is trying to change the world, but it already changed our Zero's world and the world of nine of us. It's already have been changed, and the world we are still trying to, we're still working on.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신선함? 아니면 충격? 그런 걸 줘서, 분명히 제로베이스원 노래를 들었을 때 이 친구들 음악이 신선했는데 라는 게 또 생각이 나면 충분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에 막 뭐 정규를 앨범을 내고 막 이런다고 바뀌진 않겠지만, 저희가 지금부터 써 내려가고 있는 대단원의 막이 가까워질 때쯤은 아마 전 세계에 K-POP 팬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 제로베이스원의 음악에 귀 기울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저희의 진심을 담아서 만들어낸다면 팬분들한테도
저희의 진심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노래에 담는다면은 다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형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하나, 네. 둘, 셋.